여야가 4.11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공천 심사와 세불리기에 들어갔습니다. 4대 1에 이르는 공천 경쟁률을 보인 새누리당은 오늘부터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착수했고 민주통합당은 김두관 경남지사 입당을 계기로 우군 모집에 나섰습니다. 임진수 기자입니다. 공천 신청을 마감한 여야가 선거에 나설 주자를 선별하고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972명이 공천 신청을 한 새누리당은 오늘부터 공천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과거 심판이 아닌 새로운 세상을 만들 사람들을 공천해야 한다며 이번 공천의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만들 사람을 제대로 공천을 한다면 국민의 선택을 바꿀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현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온 것을 반박하는 동시에 MB 정부와 차별화하는 공천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새누리당 공천위원회는 다음 주부터 각 지역을 돌면서 현장에서 후보자 면접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3월 중순까지는 모든 공천 일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통합당은 김두관 경남지사의 입당을 계기로 세불리기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대표는 김 지사의 입당으로 부산, 경남 등 전략적 요충지의 변화의 바람이 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은 이번에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라는 뜻에서 더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내일은 경남 창원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 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영입할 예정이어서 선거 초반부터 전략지역인 수도권과 부산, 경남에서 승부수를 띄우고 있습니다. 박 시장이 입당하게 되면 전국 광역단체장 16명 가운데 9명이 민주당 소속이 됩니다. CBS 뉴스 임진수입니다.